자,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는 여기 일이 됐어. 여기 좀 어두워졌어. 여기가 아까 어떻게 잡은 여기 좀 더 어둡잖아요.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명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하면 되고, 아니면은 이런 뭐 반사판을 하게 돼가지고, 같이 또 걸렸구나. 여기다 이렇게. 아, 대든지에서.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별로 안 먹었네. 이게 너무 꺾으면 안 되고 사실 라이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돼. 아니 이렇게 하니까 안 받잖아. 이 라이트 옆으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 각도야 돼. 이거 좀 잡아줘야 돼.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조명을 가지고 약간 약간 쉬어도 한번 뭐 이렇게 할게 없어. 요 차를 좀 뒤를 대주든지 대줄 수 없어 그러는데 요런 차 요건 좀 밝죠? 여기 좀 더 어두워지고 여기 좀 더 밝았으면 좋겠어. 요 차이를 주셔야 돼. 차이를 주면 이 차이 생겨. 근데 이거 똑같이 조명해가지고 1대1로 주면은 이게 어떤 그 입체감이 이제 안 생긴 거죠. 그래서 그런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 어떤 그 모델링 램프를 가지고 보면서 하시고 또 이렇게 했지만 여기도 그림자가 짙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질풍 찍을 때는 이거보다는 사실 이런 거에다가 내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비치는 그런 재질이 주변을 예를 들어 두장을 씌면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근자 있다면 이렇게 그리고 요런 데는 하이라이트가 굉장히 세잖아요. 이거 하이라이트가 세요. 하이라이트 받은 거 이게 요 빛이 여기다 먹은 거야. 여기 쫙 와서 여기 되면 안 생기죠. 여기 선이 근데 요게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는 거야. 근데 넘어오면은 없긴 없는데 여기가 밝으니까 안 되니까 요렇게 왔어. 이게 총이 싹 먹어요. 그런 걸 잘 봐야 돼. 이렇게. 그래서 요것도 그렇게 찍고 싶은데 내가 두 장을 씌워가지고 그걸 딱 씌워가지고 하면 벌써 그림자가 달라지는 거예요. 이렇게. 요것도 잠깐 잡아주실래요? 한번. 이렇게 잡아주시면. 한번 이렇게 밀어줘가지고. 요렇게 하면 돼. 그러면 이제 조금 부드럽게 되면서 좀 밝게 볼게요. 그림자 좀 어둡네. 그림자 좀 어둡네. 씌워지니까 좀 어두워 더 밝게 찍었어야 되는데 요게 이런 차이가 아까보다 이런 하이라이트로 세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림자하고 굉장히 짙잖아요. 근데 저걸 씌워짐으로써 그림자 잡고 요 차이도 얼마 없어져요. 그런 것들을 적절히 여러분 조정하려면은 이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이런 확산천 이런 것들을 내가 한 장으로 넣을 수 있고 또 두 장도 넣을 수 있고 아니 네 장도 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세트로 만들어 가지고 한 장도 하고 두 장도 하고 이렇게 만드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런 것들이 하얀 것들이 비춰가지고 뭐 비춰가지고 막
뭐 뿌옇게 되고 이런 그 염려가 없을 때는 이렇게 쓰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그럴 때는 이런 조명에다가 이렇게 그 테두리를 만들어요. 이렇게 뭐 이렇게 어떤 그 쫄대나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그 종이 같은 거 이제 트리파드나 이런 그 기술 추가해가지고 부드럽게 될 수 있고 아니면 아크릴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이걸 잡고 있든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걸 기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로 다 쓰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비치지 않고 이런 거